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 뭐 장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70년도 그 그러니까 우리가 IMF 오기 전에는 우리 아마 부산 시내에서는 장사 제일 잘 되는 곳이었어요. 하루에 인구가 한 뭐 30만 정도 됐고 그 인구가 한 12만. 우리 집단불락 아닙니까? 사계동에. 그리고 공단까지 하니까 여기 뭐 말도 못 했죠. 옛날에는 이 시장이 진짜 제2의 남포동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젊은 사람 다 빠져나가고 있고 너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러자 이제 이 사업단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벽화라든지 외국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지금 많이 좋아졌지요. 지금 이거 사업단 이거 하면서 첫째 거리가 깨끗해졌고 거리 전신에 이쪽 눈 돌리고 저쪽으로 돌려도 전부 벽화가 너무 이쁘게 잘 그려져 거기 좋고 또 아무래도 이리 함으로써 홍보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전에보다는 사람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벽화 때문에 너무 거리가 깨끗해졌잖아. 다 보기 좋죠. 군데군데 벽화가. 좋은 벽화가 있다면 바로 앞에 소. 시골 그 시골장에 소, 참새 그 얼마나 좋아요. 멀리 안 가도 바로 앞에. 강아지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길을 깨고 소도 내가 저 나를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소이도 친구라 그래 내가 저거 다 길을 깨라. 길러서 이제 여러 시장에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강아지하고 같이 놀 때 만들어 놓을 때라고. 막 이렇게 젊은 분들이 네. 그림 그리고 오니까 어떠세요? 좋지. 좋고 보기도 좋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보고 좋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런 사람들도 보기가 듣기가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보기가 확실히 나. 그래. 20년부터 젊어지겠대. 나보고. 예, 지금 방송국을 운영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송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배워야 되겠고 아직 미비합니다. 열심히 배워가지고 재밌는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시장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어요. 안 가졌는데 이제 각자 자기 예, 가게 이렇게 홍보도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뭐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으니까 뭐 인식도 아 우리가 소동시장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되고 또 친절 봉사 이런 것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방송 운영을 적절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부쩍 들었습니다. 예. 뭐라고 이야기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도순이 분식의 정숙희입니다. 1년 동안 네. 아까 말씀 참여하신 프로그램 저요? 1년, 2년 전이가 벌써 놀이기술도 질체면 참석해가지고 마외에도 배웠고 또 뭐 배웠지? 한 두세 가지 배운 것 같는데 그거 좀 신나고 재밌었어. 하도 움츠려갖고 우리 딴에는 신나게 가가지고 다른 박지 시간이 좀 쫓기지만 그래도 재미있었고 흥겨웠었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선생님도 이름도 박철 선생님인가? 이름이? 그 선생님도 좀 재밌게 가르쳐 준 것 같고 재미있었어요. 근데 또 두 번째 풍물놀이 장구 신나게 좀 배웠지 팔은 아프고 허리는 아팠었지만 아니 나는 실은 다음에 내 꿈이 공부하고 싶거든. 공부를 조금밖에 못해가지고 그래 공부를 아들려면 이야기하면 엄마 내가 조금만 있으면 공부시켜야지 공부하세요 이러거든요. 그래 공부도 하고 싶고 나는 요리도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아. 시간은 아침 저녁밖에 없지만 내 딴은 최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콧물 나올라네. 이렇게 배우시고 하고 나니까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사는 게 몇 개는 그랬었죠. 배울 때는 간다는 것도 좋았었고 배운다는 거는 정신적으로 아무래도 몰랐던 거고 친구도 알고 배운다는 건 좋은 거지 아무거나 자오지가 난 배운다는 건 다 좋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하는 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그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행사 같은 게 혹시?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뭐 가수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뭐 여럿이 나와서 내도 나도 노래 부르고 엄청 좋아. 그때 한번 우리 예술자들 춤추는 영상들이 찍혀졌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 여기, 응. 많이 나는 잘 추월래. 잘은 늘. 내 삐리고 그냥 가는 거야. 이유 없이. 그래 나 장사를 왜 안 하고 거기 왔냐 해서 너무 좋아서 내가 갔다고 얘기해. 그래. 나와서 노래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뭐 흥이 나서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다니면서 할 것 같으면은 그것도 더 군데군데 아 이게 한다면서 또 구경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재밌어요. 네. 노래 부르는 것도 즐겁고 한 번 더 흥이 나네요. 일하기에도. 네.